네,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의 퓨전 기능을 주제로 강의하는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강도니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특수 노드인 트래커 노드와 3D 노드를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트래커 노드를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간단하게 트래커 노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또 트래커 노드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를 위한 사전 준비의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고 실습에 사용할 예제 영상을 무료로 또는 본인이 구하셔서 예제 영상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타이틀 프로젝트 하나를 실행해 주시고요. 화면 사이즈에 맞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키게 되면 이컷 화면에서 멈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미디어 파일을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호랑이 영상을 이용해서 트래커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영상을 불러와 줬고요. 에딧 창으로 오셔서 영상을 추가하시는 법은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을 추가해 주시고 그전 시간에는 퓨전 탭에서 단순히 노드를 추가하거나 하는 식의 수업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특정 비디오 클립에 노드를 적용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하고 싶은 영상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다른 리소스들이 함께 공존해 있을 텐데 이 에딧 창에서 특정 비디오를 편집하고 싶다면 그리고 특히 퓨전 페이지에서 하고 싶다면 사실 이 퓨전으로 넘어와서 직접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만 바로 해당 이 비디오의 클립에서 퓨전 페이지를 넘어가시고 싶으시면 이 특정 영상을 우클릭하시고 이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픈 인 퓨전 페이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퓨전 탭으로 해당 비디오 클립의 미디어 인풋 아웃풋이 함께 넘어오게 되고요. 퓨전 노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트래커 예제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래커라고 하는 기능은 화면에 어떤 특징적인 점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 움직임의 궤적을 데이터로 남겨서 이 데이터를 다른 노드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번에 어떤 것을 해볼 것이냐면 호랑이의 지금 화면상으로는 왼쪽 눈, 즉 호랑이 기준의 오른쪽 눈을 따라다니는 자막을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래커 노드를 불러와 줘야 됩니다. 트래커 노드를 부르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툴바에 있는 일반 노드들과 다르게 여기 Add 툴에서 밑에 잘려서 안 나오지만 트래킹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트래커를 불러와 주면 되는데요. 이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노드 패널에서 Shift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셀렉트 툴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트래커를 검색해 주시면 트래커 TRA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트래커의 경우에는 카메라 트래커라 해서 카메라가 특정 시점을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서페이스 트래커라고 해서 다면체의 어떤 물체를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저희는 간단한
테레커 TR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를 해주시면 노드 패널에 트래커 노드가 뜨게 되고요. 이 트래커 노드를 단순히 이렇게 두게 되면 미디어 인과 미디어 아웃 사이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트래커 노드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 미디어 인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트래커가 영상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트래커를 학습시켜줘야 되는데요. 확인이 조금 더 편하게 지금 2번 패널에, 2번 화면에, 2번 뷰어에 있는 미디어 아웃풋을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보게 되면 기존에는 없던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트래커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박스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포인트에 위치하게 할수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하려는 게 호랑이의 오른쪽, 그러니까 즉 왼쪽 눈동자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눈동자로 에게로 한번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뒀고요. 지금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노란색 두 개가 있고 빨간색 포인터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이 영상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이 클립의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 타임라인 아랫부분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트래커 실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여서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트래커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240이라는 지점에서 한번 트래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재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트래킹 포인트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확대하면 알겠지만 눈동자의 색깔과 다른 부분의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트래커의 원리가 주변과 특정한 픽셀을 찾고 그 픽셀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콘트라스트가 있는 대비가 있는 지점을 피해가면서 특정 위치만 영상의 프레임 프레임마다 이제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 이 중앙에 있는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트래킹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알맞게 위치 추적하고 싶은 크기만큼 조절해 주시고요. 빈 공간도 너무 넓으면 확실하게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좁힌 이후 트래킹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셨다면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이 트래커의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보시면 이 다섯 개의 그 트래커 옵션에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 중단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트래킹을 멈추는 것이고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부터 뒤쪽으로 가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타임이 240에 있다면 240 이후로부터 영상 시작까지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뒤쪽으로 트래킹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시간의 앞부분으로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우선 저는 240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트래킹을 한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한번 더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렌더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뜨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트래킹을 앞으로 한번더 해서 영상의 모든 부분이 트래킹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과정이 트래킹을 하는 과정이고요. 모든 부분에 트래킹이 끝이 났고 여기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원래는 없던 흰색 줄금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흰색 줄금들에 대한 데이터는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
트랙디드 센터라고 해서 이 X값과 Y값이 어디 어디에 위치한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별로 트래킹되는 이 트래킹 포인트들이 다 하나하나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트래킹 포인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 호랑이의 눈동자는 여기인데 트래킹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포인트가 될그 지점을 명확하게 잘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커를 통해서 트래킹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줬다면 이제 저희의 원래 목표인 자막을 함께 움직이도록 해줘야겠죠. 해서 툴바에서 텍스트 노드를 불러옵니다. 텍스트 노드에서 텍스트 노드를 1번 뷰어로 옮겨주고요. RaptEye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색은 그린 컬러로 해주고요. 이제 이 텍스트 노드를 트래커 노드와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 연결해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텍스트를 트래커에 이 이펙트 마스크가 아니라 포그라운드로 옮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옮겨 주시고 여전히 하지만 그래도 미디어 아웃풋으로 화면에는 그 자막이 보이지 않죠? 이때부터는 트래커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트래커의 인스펙터 창에서 오퍼레이션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에서 매치 무브를 눌러 주시면 화면에 저희가 설정한 텍스트의 자막이 레프트 아이가 뜨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머지 옵션이 foreground over background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텍스트를 눌러서 아웃풋에서의 이 자막의 위치를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인스펙터 창에서 줄일 수가 있고요. 이두 개를 이용해서 left eye라는 것을 이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left eye라고 하는 텍스트 노드가 자막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 호랑이 왼쪽 눈에 이 트래커가 갖고 있는 위치 정보와 함께 자막이 움직이게 됩니다. 잘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텍스트 노드와 트래커 노드를 이용해서 한 영상의 특정 부분에 트래킹을 한뒤그 부분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막을 한번 달아봤고요. 이 퓨전 페이지에서 수정한 사항은 다시 에딧 화면으로 넘어가면 퓨전이 적용된 최종 아웃풋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트래커를 활용한 텍스트 노드, 트래커 노드 실습을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배웠던 트래커 노드와 함께 3D 노드를 활용해서 좀더 생동감 넘치는 그리고 좀더 실사감 있는 그런 편집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D 노드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